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이입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책은요. 신경숙 외 12분의 작가들이 아름다운 조합과 경험담으로 펴낸 가슴 뭉클한 음식 이야기 잊을 수 없는 밥 한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먹고 살 사는데 무슨 일을 못하느냐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목구멍에 넘길 것이 없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지는 것이 바로 그 목구멍이라는 말이겠지요. 봄은 사실 여름보다 낮이 길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흔히 기나긴 봄날이라고 했습니다. 사계절 중 가장 먹을 것 없는 계절이 바로 봄날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13분의 음식에 대한 에피소드 중 신경숙 작가님의 어머니를 위하여 그리고 공선옥 작가님의 밥으로 가는 먼 길 두 편의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잊을 수 없는 밥 한 그릇. 신경숙. 어머니를 위하여. 어렸을 때 먹어보았던 음식을 찾게 되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 한다. 사는 동안 수많은 음식을 먹게 되지만 결국엔 어렸을 때 먹어보았던 음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도 한다. 2, 3년 전만 해도 그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겠거니 생각했다. 그때의 음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 그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일 텐데 개인적으로 나는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냥 감자를 예로 들자면 어렸을 땐 단순하게 흙 묻은 감자를 깨끗이 씻어 물그릇 하나를 솥에다 업고 삶아 먹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감자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스낵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호일에 싸서 구워 크림을 얹어 먹을 수도 있으며 튀김을 만들 수도 있으며 하여간 감자를 좋아하는 나는 그동안 수하게 여러 종류의 감자 요리를 먹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감자는 그냥 단순하게 삶은 알감자이다. 잘 삶아서 껍질을 벗겨 먹는 게 제일 맛있다. 말하자면 어렸을 때 먹었던 감자로 돌아간 것이다. 이런 경우가 감자만이 아니다. 호박도 마찬가지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뒤란의 담을 타고 넘어간 호박 덩굴 사이에서 애호박을 하나 뚝 따가지고 와서 숭덩숭덩 썰고 된장독 안에서 노란 된장을 퍼와 불어서 힘을 전혀 들이지 않고 된장국을 끓이셨다. 여름 내내 호박 된장국이 밥반찬이었기 때문에 속셈말로 질렸다고나 할까. 그런데 그것이 요즘은 그립다. 어느 날인가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어렸을 때 담장 위에서 열리던 그 호박과 비슷한 둥근 호박을 팔고 계셨다. 한 덩어리에 500원이었다. 두 덩어리를 사서 한 덩어리는 같이 산에 갔던 동행자의 배낭에 넣어주고 한 덩어리는 내가 가지고 와서 어머니 흉내를 내 칼질을 숭덩숭덩 한 다음에 된장을 불고 국을 끓여보았는데 아니올시다 였다. 어머니 맛을 내보겠다고 덤볐다가 실패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날은 여간 애석한 게 아니었다. 가끔 시골에 내려가면 나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끓여주시던 호박 된장국 따위가 먹고 싶은데 뭐라도 더 먹이고 싶은 어머니는 읍내에 나가서 고기를 끊어오거나 홍어를 사오신다. 그때는 재료가 귀해서 명절이나 제사가 아니면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했던 재료들을 사와
실끝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액을 볶으려야만 마지못해 상 한귀퉁이에 호박 된장국을 내놓아 주신다. 다 먹고 나서 엄마, 나는 그래도 엄마가 끓여주시는 호박 된장국이 제일 맛있네 하면 어머니는 참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하며 어이없어 하신다. 내 생각엔 맛이란 가장 원소적인 맛이 최고인 것 같다. 있는 그대로의 것에 가장 가까운 맨얼굴 같은 맛 말이다. 밥 먹기 바로 전에 텃밭에 돋아나 있는 푸성귀를 뜯어다 쌈을 싸먹는다든가 생멸치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든가 하는 손도 덜 가고 멋스럽지도 않은 맛이 어렸을 때 먹어본 맛이기도 하다. 깎지 않고 사각사각 베어 먹었던 사과, 단물이 입안에 가득 고이던 갓 따온 배 같은 과일도 얼마나 맛있었나. 요즘에는 나물을 하나 무쳐보아도 왜 그렇게 맛이 없는지, 처음에는 참기름 맛이 달라졌나 생각했는데 비단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땅에서 떠나 내 손에 닿기까지 그 나물은 제맛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특히 비닐에 담겨 슈퍼의 냉장 진열대에 놓여있는 동안에 밭에서 금방 뜯어온 것들 속엔 원초적인 맛이 배어있다. 거기에 어머니 손맛이 곁들여져 있었을 테니 이 도시에서 내가 그것을 흉내라도 내겠는가. 그때는 양념을 하고 싶어도 모자라 못한 바도 있었겠지만 이후 수많은 양념된 음식들을 먹어본 내가 다시 먹고 싶고 그리운 맛은 원초에 가까운 것들이다. 어렸을 때 내게 봄은 큰 방에 세워놓은 고구마꽝의 고구마가 바닥나는 것, 뒤란 장독대 옆의 땅을 파고 만들어 놓은 무꽝의 무가 바닥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냉장고도 뭣도 없던 때는 겨울 입구에 모든 땅속에 파묻어 집을 쥐어놓고 그랬던 것 같다. 김치며 동치미며 무며 등등 그중 고구마만은 예외였다. 고구마밭에서 고구마를 캐다가 바깥에 두면 얼기 때문에 식구들 다들 모여드는 금방 윗목 한쪽에 대나무로 엮은 고구마 꽝을 세우고 거기 가득 고구마를 부어두었다. 겨우내 고구마 꽝은 사람처럼 거기 걸어고 있었다. 지금이야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누구네 집 할 것 없이 집집마다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 살, 두 살 터울로 수두룩한 때라 먹을 거라면 뭐든 귀하고 모자라던 때였다. 더욱이 시골의 겨울나기 속에 맛난 간식거리가 따로 있을 턱이 있나. 그래도 우리 집이나 딴 집이나 겨울이면 집집마다 부엌의 큰 솥을 열어보면 집집의 누나나 어머니가 고구마 꽝에서 내다가 쪄놓은 물고구마가 늘 있었다. 반으로 짜게면 물이 줄줄 흐르듯이 물어든 물고구마. 그걸 입에 대고 쪽 빨기만 하면 되는 것도 있었다. 참말로 달디 달았다. 어쩌다 점심때는 식구들이 다 모여 땅에 묻어놓은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떠다 놓고 따끈따끈한 물고구마를 까먹는 것으로 점심을 대신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면 제법 우리 식구들이 단란해 보여 기분도 좋고 그랬다. 그렇게 고구마는 추운 겨울 낮의 따뜻한 먹을거리였고 바람이 불거나 눈 그림자가 방 안까지 비치는 겨울밤에는 무꽝의 물을 꺼내다가 깎아먹곤 했다. 차가운 생무 또한 얼마나 달디던지 장독대의 장항아리 뚜껑이 흰 모자를 쓴 것처럼 눈이 펑펑 내릴 때는 누군가 고구마 꽝에서 고구마 몇 개를 꺼내 눈 속에 파묻어 놓기도 했다. 고구마가 눈 속에서 얼락말락할 때 눈 속에서 고구마를 집어와 깎아 뚝뚝 잘라먹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청국장을 끓이려고 무꽝에서 무 하나를 꺼내와 칼로 잘라보고는 곧
봄이 올라나 보다 하셨다. 무에 바람이 들었다면서 바람든 무는 맛이 없어 먹지도 못하는데 바람든 무를 들여다보며 봄이 올라나 보다 하셨던 어머니의 낯빛은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을까. 그것도 잠깐 어느 날 아침 무광에서 무 한 개를 꺼내오라는 심부름에 뒤란으로 나가 무광에 씌워놓은 짚을 걷어내고 엎어지듯 손을 넣어보면 금방 손바닥에 닿던 무가 손에 닿지 않았다. 엎어지듯 엎드려서 손을 저어봐도 무가 손에 닿지 않으면 봄이 대문 앞까지 온 거였다. 그건 고구마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겨울 초입 큰 방의 고구마광에 가득 쌓여 식구들의 온갖 희로애락을 다 듣고 있던 고구마들이 푹 줄어들고 맨바닥의 것이 묘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면 봄이 온 거였다. 어느 날 누군가 고구마깡을 걷어내고 바닥에 냄새를 풍기며 남아있는 고구마를 퍼다 버리면 봄이 문지방까지 왔다는 얘기였다. 물고구마와 생물을 먹으며 겨울을 통과해 오면 나도 모르게 쑥 커버린 느낌이었다. 이제는 그 모습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뒤란 무광의 빈자리와 금방 고구마광의 빈자리와 함께 왔던 봄. 마당의 뒷문을 열고 스무 걸음만 걸으면 거기에 텃밭이 있었다. 여름날이면 텃밭의 상수와 아욱과 쑥갓과 무순 등이 항상 파랗게 자라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풋고추가 달린 고춧대가 자라고 오이 덩굴 밑엔 애오이가 수줍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고 그 곁엔 보라색 가지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순도 있었다. 여름날 점심상은 늘 마루에 차려졌다. 엄마는 논에서 돌아오다가 혹은 읍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텃밭에서 상추와 쑥갓과 무 잎사귀 등을 푸짐하게 뜯어 윗옷 앞섭에 담아들고 왔다. 아직 덜 자란 애오이를 두어 개 뚝 따오기도 했고 너무나 싱싱해서 베어물면 매운맛이 혀끝에 쫙 퍼질 것 같은 잘생긴 풋고추가 섞여있는 건 당연했다. 엄마가 뒷곁의 장광에서 된장과 고추장을 떠와 생마늘을 듬성듬성 썰어넣어 쌈장을 만드는 동안 나는 우물에서 그 파란 것들을 씻어 물기가 성성한 것들을 바구니에 담아 마루에 차려진 상 옆에 놓아두었다. 밥상에 올려진 것이라고 해봐야 별 것도 없었다. 쌈장과 신김치와 장아찌 정도, 간혹 쌈장 대신 멸치를 넣고 끓인 깡된장이 뚝배기에 담겨 올라온 정도. 여름날이면 언제나 부엌에 보리밥이 가득 담긴 밥바구니가 턱하니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마루의 점심상 곁에 나와 있는 정도. 대문 옆에 몇 그루 심어져 있던 감나무 위로 사각사각 지나가는 바람소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저만큼 나른하게 드러누워 인간들이 밥 먹는 꼴을 지켜보는 누렁이 탓이었을까? 아니면 툭 트인 하늘의 흰 뭉게구름 탓이었는지도 그저 푸성기만 가득한 점심상이었어도 여름 내내 점심이 참 맛있었다. 엄마가 밥그릇에 보리밥을 퍼서 놓아주면 누군가는 상수 위에 깻잎을 얹고 무잎사귀를 또 얹고 보리밥을 얹고 쌈장을 얹어 오므려 보리 미어지게 쌈을 해먹고 또 누군가는 보리밥에 찬물을 말아 그저 담담히 풋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고 그중 달콤한 애오이를 엄마가 집어주면 아삭아삭 깨물어 먹곤 했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있으면 어김없이 누군가 마당을 지나갔다. 점심 안 했으면 한 숟갈 뜨고 가라고 엄마가 부르는 소리. 왜 엄마는 밥 먹고 가라고 하질 않고 꼭 한 숟갈 뜨고 가 그랬는지. 젓갈 장수나 혹은 참외 장수, 보따리 옷장수들도 자주 그 점심상에 끼어들었다.
그들이 대문을 기웃거리면 엄마는 들어오라고 하고는 부엌에 가서 숟가락 젓가락 한 벌을 밥그릇과 챙겨왔다. 식구들이 무릎을 조금씩 당겨안고 그 사람이 끼어들곤 했다. 그러고 나면 무언가 무료하던 점심상 자리가 돌연 활기를 띠었다. 푸성귀가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와 어쩌다 매운 풋고수에 걸린 사람의 하후 소리와 보리밥에 물을 마는 소리들. 점심을 먹고 나면 지나가던 장수들은 젓갈을 조금 놓고 가기도 하고 참외를 몇 개 내려놓고 가기도 하고 그랬다.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찾기 시작하는 일은 마흔이 지나서부터인 것 같다. 어렸을 땐 싫어했던 것도 마흔줄에 들었으면 그 냄새와 맛을 용케도 기억해낸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보리밥집이 자주 눈에 띄는 것도 보리밥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뜻일 게다. 보리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부러 보리밥집을 찾진 않을 것이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삼청동의 보리밥을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면서 점심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자리가 없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다. 비좁은 집이 아니었는데도 그랬다. 깡된장에 보리밥을 비벼먹는 사람들은 대개가 50이 넘는 분들이었다. 그 속에 섞여 나 역시 보리밥을 깡된장에 비벼먹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났다. 아마 그 순간 나는 보리밥을 먹었던 게 아니고 어린 시절을 먹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다. 태생지에서의 겨울날이면 엄마는 부엌의 가장 큰 솥에 한낮을 내내 팥을 삶아 체에 일일이 걸러 팥물을 내고 또 한낮을 내내 동글동글 흰 새알심을 만들어 팥죽을 끓였다. 집안의 죄다 남자들뿐이라 어린 나는 엄마 옆에 꼼짝없이 붙들려 아궁이에 불을 떼주거나 주걱으로 팥물을 저어주거나 쪼그리고 앉아 손바닥을 비벼가며 찹쌀 새알심을 만들었다. 겨울날 큰 솥에서 보글보글 끓어대는 자줏빛 팥물의 열기로 인해 엄마나 나나 얼굴이 벌개지곤 했다. 꽤나 힘이 들었던지 나는 엄마가 팥죽 쓴다 하면 벌써 이마가 찌푸려지고 아이고 한숨이 나오곤 했다. 우리 집 식구만 해도 여덟 손가락이 꼽히는데 엄마는 음식을 했다 하면 작은 집도 갖다 줘야 하고 고모네도 돌려야 하고 옆집도 퍼줘야 하는 손이 큰 사람이었다. 그 많은 양의 팥죽을 쓰려니 팥은 얼마나 많이 삶아야 하며 새알심은 또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했는지. 팥죽을 한번 쓰고 나면 앞섭히고 뺨딱이고 간에 팥물 범벅이고 콧잔 등이고 손톱이고 간에 흰 쌀가루 범벅이고 그랬다. 그렇긴 해도 팥죽을 쏘아 우선 실컷 먹고 들통에 가득 담아 뒤란에 내놓으면 심심한 겨울 한동안 얼마나 맛난 것이 되는지. 들통에 담긴 팥죽이 꽁꽁 얼면 엄마는 그걸 방 안에 들여놓는다. 방 안의 훈김으로 팥죽이 녹으면 흰 사기 대접에 퍼담아 주시며 아끼는 뉴욕 슈가를 조금 뿌려주기도 하셨다. 마당에 눈이 푹푹 쌓일 때 아랫목에 발을 뻗고 앉아 문종이에 비치는 눈 그림자를 보며 얼었다가 녹은 찹쌀 새알심을 깨물어 먹는 맛, 그 싸함과 쫀득쫀득함을 뭐라 해야 할는지, 그 팥물의 차가운 달콤함을 너무 녹는다 싶으면 다시 뒤란에 내놓고 너무 언다 싶으면 다시 방 안에 들여놓던 엄마. 식구 중에 며칠 서울로 나온 첫 해에 김장을 해주러 올라오시면서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하시길래 팥죽이라고 했다. 건성으로 말해놓고 잊어버렸는데 길을 모르는 엄마를 데리러 영등포역에 마중 나갔더니 먼저 도착한 엄마가 커다란 양은 주전자를 앞에 두고 대합실에 쭈그리고 앉아 계셨다. 새로 산 거여서 뚜껑에 상표도 그대로 붙어있던 양은 주전자.
그 안에 가득 담겨있던 자주핏 팥죽. 이후 십수년을 엄마는 겨울이면 팥죽을 쏘아가지고 거기에 담아 나르곤 했다. 어느 해든가 딴 일로 잔뜩 속이 상한 것을 괜히 엄마한테 화풀이 하느라 그깟 팥죽 누가 좋아하느냐고 창피하다고 양은 주전자 들고 서울 오지 말라고 했다. 자존심이 상한 엄마는 정말로 그 다음부턴 팥죽을 쏘아오지 않으셨다. 그러던 것을 여동생이 결혼해 약국을 개업했을 때 엄마는 아주 오랜만에 팥죽을 쏘아 어디다 간직해 두었던지 십수년 전의 그 양은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오셨다. 그 양은 주전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나올 뻔했다. 이미 먼저 온 식구들이 엄마가 쏘아온 팥죽을 한 대접씩 받아 앞에 놓고 먹는 걸 보니 전이가 이렇다. 엄마가 쓰는 구식 팥죽을 어디 가서 먹는단 말이냐. 팥죽 한 그릇을 비좁은 상 귀퉁이에 대고 한 숟갈 떠먹는데 혀가 너무 좋아했다. 자식들이 죄다 구식 팥죽 먹는데 정신이 팔리자 고무된 엄마가 어두운하게 앉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보소, 이렇게들 맛있게 먹는디 이걸 못 쓰게 허요 하신다. 분명 그 전날 밤에 아버지는 팥죽 쓴다고 밤새 잠 안 자고 종종대는 엄마에게 그걸 뭐하러 쏘아가느냐고 퉁을 주셨을 것이고 엄마는 아버지의 퉁을 들으며 밤새 새알을 빚었을 것이다. 팥들 삶아 이겨 팥물을 만드셨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따금 음식을 만들고 싶어서 손이 간지러울 때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감자를 썰어넣어 갈치조림도 하고 싶고 느타리 버섯이며 미나리를 곁들여 꽃게탕도 하고 싶고 대파를 썰어 낙지볶음도 만들어 보고 싶은 때가 있었다. 그런 날이면 일어나 앉자마자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친구들에게 점심 먹으러 와달라고 청했다. 혼자 사는데 음식을 만들어 보았자 남으니까 기왕 만드는 거 그동안 친구들한테 못되게 군 거 만회도 할 겸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게다가 음식이란 모름지기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맛있지 않은가. 둘이보다는 셋이, 셋이보다는 넷이 모여 먹는 게 맛있다. 신바람이 나서 장에 나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음식 재료들을 실컷 사가지고 와서 오랜만에 도마를 꺼내놓고 재료들을 씻고 다지고 썰고 찌어 이것저것 만드는 시간은 참 즐거웠다. 두부에 칼이 들어가는 순간의 느낌은 얼마나 부드럽고 아슬아슬한가. 뜨거운 물에 산낙지를 데치는 순간은 또 얼마나 긴장되고 오싹한가. 가끔 남성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음식을 만드는 순간의 느낌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손해라고 강변하며 음식을 만들어 보길 권하는 게 내 버릇이기도 하다. 내 생각은 아직 변함이 없다. 어렸을 때 내 아버지는 가끔 우리 형제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자장면도 만들어 주었고 양념 간장을 바른 돼지고기를 석쇠에 구워주기도 했다.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 이따금 아버지는 비빔밥을 만드셨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밥을 비비면 맛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기름이 귀하던 때 아버지가 밥을 비빌 때면 어머니가 참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었기 때문일 듯 싶다. 어쨌거나 우리들은 아버지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제비 새끼들처럼 입을 벌리고 쏙쏙 받아 먹었다. 그때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전혀 음식을 만들지 않는 아버지에게 내가 그때 말을 하면 아버지는 젊은 날에 당신의 새끼들인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정작 당신은 무서웠다고 했다. 자그마치 여섯이나 되는 자식들이 다들 목성이 좋으니
아닌 게 아니라 쌀독에 쌀이 푹푹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을 것이다. 그 무서움이 아버지에겐 살아갈 힘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들의 먹성만이 무서웠겠는가. 어린 나이에 전염병으로 이틀 간격으로 부모를 잃고 종가의 장손 노릇을 하며 우리 형제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며 평생을 보낸 내 아버지에겐 무섭지 않은 젊은 날이 단 하루라도 있으셨을까. 아버지로 상징되는 권력과 억압을 내 아버지는 전혀 지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하기조차 했다. 그분이 세상과 대적했던 방법은 온화함과 자상함이었다. 음식을 만들 줄 아는 남자만이 품을 수 있는 인생의 노하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따금이라도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훗날 분명 행복하게 그 일을 추억할 것이다. 20대에서 30대 초반 자취 수준의 살림을 살 때 친구들을 부르면 온갖 접시가 다 끌려 나오고 젓가락은 짝이 안 맞고 상은 비좁아 낑겨 앉아야 해도 오랜만에 이 음식 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앉아 있으면 시종 웃음이 터지며 즐거웠다. 오래 만나와서 이젠 밉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은 친구들과 격식 없이 내 식대로 만든 음식은 짝이 맞았던 것일 게다. 그렇게 보내는 몇 시간이 내게도 그랬고 친구들에게도 휴식이 아니었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에 맞는 친구와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며 잘난 사람 흉보는 재미는 최고이다. 그때에는 생선가게 앞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 앞에 서서 각양각색의 생선들을 구경하는 게 내 취미이기도 했다. 바다를 못 보고 내륙에서만 자란 나는 저것들이 바닷속에선 어땠을꼬 생각하는 게 즐거웠다. 온갖 상상력이 작동되면 내 어디에 지느러미라도 솟아날 듯 유쾌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얼음 위에 저렇게 납작하게 엎드려 있구나 싶어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다.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도미를 오로지 너무 싱싱해 보인다는 이유로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이걸로 구이를 하나 찜을 하나 망설이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내 식대로 도미 요리를 창조하기도 했던 기쁨을 결혼 후에는 잃어버린 게 여간 아쉬운 게 아니다. 하고 싶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 밥상을 차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보니 음식 만드는 일이 기쁨보다는 노동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오로지 잃어버린 마음만 있는 건 아니다. 입을 다물고 묵묵히 팔을 썰거나 마늘을 찢다 보면 수십 년 재래식 부엌에서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끊임없이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내던 어머니가 떠오른다. 예전에는 그냥 한순간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그 재래식 부엌에서 보낸 어머니의 전 생애가 떠오른다.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가족에게 먹이는 일로 전 생애를 보내신 어머니. 그래서 불행했다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그래서 딸인 나조차도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음식 만들기가 이제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희생으로 다가와 마음이 복받치는 것이다. 간을 맞추다가 솥뚜껑을 열다가 군불을 떼다가 얼마나 숱하게 눈물을 훔쳐내셨을까. 어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고구마 순을 다듬거나 멸치똥을 갈라내시던 그 재래식 부엌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이다. 언젠가는 오로지 어머니만을 위해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아야겠다. 어머니가 더 늙기 전에. 밥으로 가는 먼 길. 공선옥. 언젠가 경북 봉화 땅에 간 적이 있다. 거기 예쁜 소년 둘이 할머니와 살고 있었다. 집은 오두막이었다. 이제 13살, 14살 연년생 형제는 할머니와 고추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다. 그들 가족의 생계수단은
오직 산비탈 밭에 일군 고추뿐이었다. 소년들은 학교 갔다 오면 옷 갈아입고 고추밭으로 달려갔다. 소년네는 고추를 팔아 쌀을 사고 반찬을 사고 소년들의 학비로 썼다. 그러나 소년네가 먹는 밥은 쌀밥이 아니었다. 쌀과 감자와 조가 반반씩 섞인 밥이었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다음에 갔을 때 소년네가 먹는 밥에는 쌀이 섞여 있지 않았다. 조와 감자만으로 이루어진 밥을 소년네는 먹고 있었다. 말하자면 지난번 내가 본 밥은 특별히 손님이 왔을 때만 짓는 밥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제서야 알았던 것이다. 소년네를 어느 사진작가가 잡지에 소개했다. 세상에, 이 시대에도 감자밥 조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니. 소년네를 소개한 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자 소년들의 집에 왔다. 그 사람들 중에는 교회 사람, 사회복지사, 방송국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이 도움을 주고자 온 사람들을 거부했다. 아니, 사양했다. 이유는 단 하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쌀밥을 먹기 시작하면 이후에는 절대로 조밥, 감자밥 먹기 싫어질 것 같아서였다고 했다. 나무 도움 받아 쌀밥 먹기 시작하면 할머니가 해주시는 조밥, 감자밥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라고. 우선 먹기에는 쌀밥이 좋지만 그래도 소년들은 할머니가 해주시는 조밥, 감자밥이 더 소중하다고. 소년들에게 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이었다. 할머니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냥 할머니였다. 소년들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쌀밥도 먹고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할머니 사랑을, 더 나아가 할머니 존재를 그들이 잊어버릴 것이 겁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 경북 봉화 산골의 그 소년들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 밥은 사랑이라고. 그것이 아무리 조밥, 감자밥이라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밥이니 그것이 어찌 사랑 없는 쌀밥보다 귀중하지 않겠느냐고. 그리하여 소년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쌀밥의 길을 거부하고 오늘도 조밥, 감자밥으로 가는 먼 길을, 그 거친 길을, 그 험한 길을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거칠고 험하지만 당당한 길을. 봉화의 소년들에게 밥으로 가는 길이 한 그릇의 밥을 얻기 위한 그 길이 당당한 길이라면 내가 만난 전라도 곡성의 오두막집 할머니에겐 정직한 길이었다. 내가 곡성 살 때인데 해도 지고 어두운 저녁에 아이를 덜쳐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다 그 집을 발견했다. 전기불도 켜지 않는 산밑 오두막집. 그 속에서 문득 사람 소리가 났다. 귀신인 줄 알았다. 놀라서 들어가 보니 머리가 하얀 조그만 할머니가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반찬이라곤 오직 토장국 하나. 거기에 밥을 말아먹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니 할머니가 밥을 내민다. 같이 먹자고. 할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토장국 하나에만 밥을 먹고 살아왔다고 했다. 이 세상에서 만난 것은 오직 한 그릇의 보리밥과 토장국 한 사발. 세상의 온갖 맛나다고 하는 것도 할머니는 맛있는 줄 모르겠다 했다. 하루 종일 뙤약볕 밑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어둠 속에서 흙 묻은 손으로 먹는 보리밥 한 사발이 할머니한테는 그 어느 진수성찬보다 맛있다고 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 그대로 할머니의 목숨줄이라고 했다. 토장국에만 밥 한 그릇 먹고 물 한 사발 마시면 할머니는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해 뜨면 일어나 다시 토장국에 보리밥 먹고 밭으로 일하러 나가고 밤이면 돌아와 어둠 속에서 토장국에 밥 먹고 잠자리에 드는 할머니의 삶이라니. 할머니는 밭에 토장국 만들 콩을 심고
보리밥 만들 보리를 심고 갖고 왔다. 그리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 할머니는 이 세상의 어떤 음식도 필요치 않았다. 이 세상의 어떤 장식도 필요치 않았다. 그냥 불 떼서 밥을 짓고 그 밥솥에 토장국을 얹어 쪄내고 그 불 뗀 부뚜막에 걸터앉아 밥을 먹고 그 불 떼서 따뜻한 방에 돌아가 잠자리에 드는 것. 아, 한 그릇의 밥과 반찬은 그냥 할머니의 일생이었다. 그리하여 그때 할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었다. 토장국 한 가지에 밥을 먹는 사람은 세상에 죄 지을 일이 없다는 것을. 세상의 죄란 죄는 진수성찬, 산해진미 찾는 사람들이 짓고 산다는 것을. 산짐승들은 세상에 딱 한 가지씩만 먹고 살기 때문에 죄 없는 짐승 소리를 듣지 않는가. 당당하고 정직한 길, 그것이 밥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니, 밥으로 가는 길이어야만 했다. 그러나 한 그릇의 밥을 얻기 위하여 또 어떤 이들은 그 얼마나 비굴해지는가, 그 얼마나 남노해지는가, 그 얼마나 치졸해지는가. 그리하여 나는 오늘 내가 먹는 이 밥 한 그릇은 당당함으로 얻은 밥인가, 비굴함으로 얻은 밥인가 묻게 되는 것이다. 아니다. 그보다 앞서 어렵게 얻어진 밥인가, 쉽게 얻은 밥인가 절로 묻게 되는 것이다. 밥을 생각하면 어린 시절의 풍경이 떠오른다. 9살 겨울에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다. 진짜로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어서 빈 독을 열어보면 서늘한 기운이 확 얼굴로 끼쳐왔다. 그것은 정말이다. 쌀이 그득한 쌀독에서는 훈김이 돈다. 그것은 말하자면 절망과 희망의 기운이다. 쌀독은 보통 독보다 크고 허리 부분이 부풀어 있고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않고 검은 빛이 났다. 우리는 그것을 쌀독아지라고 불렀다. 우리 집은 논이 없었다. 논이 없는 집의 가장인 우리 아버지는 논을 마련할 돈을 구하러 제 살던 곳을 떠나 대처를 떠돌았다. 안정적으로 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논, 가족의 목숨줄을 마련하기 위해 내 아버지는 그렇게 천지사방을 떠돌고 남은 가족들은 산밭을 일구어 밥벼를 심었다. 일명 산두쌀이다. 쌀밥을 먹고 싶은데 논은 없고 그리하여 밭에라도 쌀을 심는 산골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쌀은 모두 논에서만 나는 줄로 알겠지만 쌀은 때로 그렇게 밭에서도 난다. 산도쌀을 거두어 들이는 산비탈 밭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 아래 들판, 그 황금들녘에서 우마차에 나락더미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을 나는 그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그러면서 얼마나 외로워했던가. 논이 많은 집 아이들은 나처럼 외롭지 않았다. 그 아이들은 일꾼들이 우끈우끈하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메뚜기를 잡았다. 나락더미 위에서 몸을 굴려 놀아도 되었다. 논이 많은 집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놀이로만 채워도 좋았다. 그러나 논이 없는 집 아이들은 일뿐이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일이 아니라 노동이었다. 밥은 늘 공포였다. 아니다. 밥이 공포가 아니라 밥대가 공포였다. 가난이 공포가 아니라 배고픔이 공포였다.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는 그 시절이 하나도 불행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왜일까? 나는 지금도 말할 수 있다. 그때 나 배는 고팠지만 가난하지 않았다고. 배는 고프지 않지만 가난한 지금에 비한다면. 각설하고 하여간 산두쌀을 어머니하고 외롭게 베어다가 머리에 이어 날라서는 홀태에다 훑었다. 적막한 가을 한낮, 어머니와 홀태에다 산두쌀 훑던 날, 내가 먹은 것은 땡감 소금물에 담가 떨봄맛 우려낸 감 몇 알. 그래도 곧 쌀이 생긴다는 생각에 산두쌀 훑는 날은 배고프지 않았다. 쌀도가지에 쌀 그득할 것만 생각해도 배가 불렀다.
산도살은 봄이 오기 전 동이 나기 십상이었다. 왜 아니겠는가? 밭에다는 산도살뿐 아니라 콩도 심어 먹어야 하고 고구마도 심어 먹어야 하고 무, 배추도 심어 먹어야 하는데 그것들의 한 귀퉁이에 심은 산도살은 그 콩, 그 고구마, 그 무로 밥을 지을 때 아, 이것이 밥이로구나 여겨지게끔 한 주먹씩만 넣어 먹었는데도 그렇게 쉽게 떨어졌다. 고구마는 아직도 겁나게 남아있는데 아깝고 아까운 산도살은 진짜로 세 모이만큼씩만 넣어 먹었는데도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꼭 누가 훔쳐간 모양으로 없어져 버렸다. 아, 그 서러움이라니. 정월 보름 지나 2월 어느 날 마음씨 좋은 봉동 할머니 댁에서 쌀을 가지러 오라 하였다. 어머니와 호야를 겨들고 양은 물동이를 이고 갔다. 봉동 할머니 댁은 대나무밭 너머 응달에 있었다. 그날에서 눈이 왔다. 눈 내리는 어두운 밤길을 양은 물동이에 쌀을 담아 이고 오다가 그만 응달에서 미끄러졌다. 어둠 속에서 어느 게 쌀이고 어느 게 눈인지 손이 곱아서 움직거려지지도 않은데 퍼담고 퍼담았다. 땅이 풀릴 무렵, 그러니까 그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고구마만 먹었던 날, 나는 그때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쌀을 엎었던 곳에 가서 흙을 파보았다. 쌀은 흔적도 없었다. 참새가 와서 다 주워 먹은 것이리라. 호돗바람으로 나와서 씩씩거리며 흙을 파내고 있는 나를 손바지 입은 논 많은 집 아이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그 아이가 뭐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얼굴이 벌개져서 파낸 흙을 다지기라도 하듯이 꽁꽁 뜀뛰기를 하였다. 그 아이도 나를 따라했다. 그 아이는 그날을 기억할까? 왜 내가 그날 파낸 흙 위에서 뜀뛰기를 했는지를 짐작이나 할까? 내가 10살 때 선생님이 일기검사를 하다가 나를 불렀다. 야, 공선옥, 너는 어떻게 된 게 맨날 먹는 얘기뿐이냐? 임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라면 내가 이해를 한다.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통통하니 허벌나게 맛이 있겠구나. 저 새를 잡아다가 털을 뽑아서 구워 먹으면 얼마나 꼬술까. 아이들이 웃었다. 선생님은 웃지 않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짐승 함부로 먹는 아이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했다. 개구리 구워 먹은 놈 손들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개구리 구워 먹은 놈을 본 놈은 손들어. 조재선이가 손을 들었다. 누가 구워 먹었느냐? 이 오복입니다. 이 오복 일어나. 선생님, 조재선이는 비암 구워 먹었는디요? 우리가 구워 먹고 싶어하고 또 먹었던 게 어찌 새니 개구리니 뱀뿐이었겠는가? 머슴 애들은 수렵족이요. 가시네들은 채취족. 이름하여 수렵 채취로 어린 목숨들을 연명하고 있었던 것을. 그러나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천상 교육자였으므로 교육자적인 태도로 교육적인 말씀을 아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함부로 해치면 안 되는 것이다. 창궁을 날아가는 새를 보면 너희들도 이 다음에 커서 새처럼 이 넓은 세상을 향해 나는 꿈을 키워야지 잡아먹을 생각이나 하다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리 미물이라도 함부로 밟고 죽이는 짓을 하는 사람이 이 다음에 커서 무슨 짓을 하겠니? 개구리 보면 밟고 죽이고 그걸 작대기에 꿰어들고 가는 놈들을 보면 나는 교육자로서 아주 실망이 크다. 그런 사나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어른이 되면 무슨 짓을 하는 사람이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선생님은 그래도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님들 중에 가장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되는 분이다. 더러는 교육자적인 훈계로서 끝내지 않고 아이들이 수렵하고 채취한 것들을 압수해가는 선생님도 계셨던 까닭이다. 압수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분들이.
어쨌든 내가 제일 좋다고 여겼던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나는 순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나를 포함하여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나는 새 잡아먹고 싶어 했던 아이들은 마음이 사나웠던 게 아니라 배가 사납게 고팠던 것이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날 밤에 나는 아마 이런 일기를 쓰지 않았을까. 여전히 고구마밥 혹은 무밥을 먹고 허전한 배를 방바닥에 깔고서 나는 앞으로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잡아먹을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구리 잡아먹었던 이 오복이는 그날 밤 집에 가서 나처럼 착한 사람 되겠다는 일기를 쓰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 후로도 나는 이 오복이가 개구리 잡아먹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12살 나던 해 중복 무렵 어머니가 농약을 잘못 쳐 나락이 다 꽃이 나섰다. 묵갈림이라고 일종의 소작인데 농사를 지으면 논주인과 일정한 비율로 나누기로 약속하고 모를 심은 논에 어머니가 그만 멸고약인 줄 알고 강력제초제인 그라목손을 쳐버린 것이다. 심리신장로기를 타박타박 끌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먼저 집으로 갔던 동네 아이가 전 속력으로 자전거를 몰고 나한테 와서는 야, 선옥이 너가 엄마 논에서 실승해 버렸어야. 딱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다시 자전거를 몰고 가버렸다. 그 아이가 나를 놀려먹으려고 그런 줄 알고 할래 걸어가다가 나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말았다. 다른 논들은 이제 한창 물이 오른 벼들이 지푸르게 넘실거리는데 우리 논만 노랗게 떠있고 어머니가 논두렁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논만 노란 게 아니라 하늘조차 노랬다. 아버지가 서울로 돈을 벌러 갔기 때문에 딸만 셋인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와 우리 세 딸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른 집들은 남자들이 농약을 치는데 우리 집은 어머니가 칠 수밖에 없었고 글자를 잘 모르는 우리 어머니는 그만 실수를 하셨던 것이다. 그 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했다. 논 옆 냇가에도 물이 말라 있었다. 그래도 어머니와 나는 말라붙은 내를 파고 또 파서 물이 고이면 그 물을 노랗게 떠버린 논에다 퍼부었다. 손바닥 껍질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록 파고 또 팠다. 흙탕물이 수째 핏물이었다. 아, 밥 한 술 넣기가 그다지도 힘들다는 것을 나는 그의 그라목손 쳐서 꼬실라진 논에 물을 퍼부으며 확실하게 알았다. 그해 가을 꼬실라졌어도 군데군데 우리가 물 퍼부은 자리의 벼들은 살아나서 못나나마 열매를 맺어주었다. 그때 어머니가 그랬다. 저것이 나락이 아니라 우리 딸 피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살라는 나무라 했던가. 거기에 빗대어 밥은 때로 피를 바치고서야 내게로 오는가. 어디 피뿐이겠는가. 이 땅의 쌀, 이 땅의 밥을 지키기 위하여 지난 추석날 이국에서 목숨을 바친 농민 이경혜 씨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숱한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목숨을 사수하고 있는 현실인데 내가 아는 선배 문인의 전언에 의하면 그 부친께서는 북쪽에서는 일극기를 혁명 열사여 남쪽에서 일극기를 적색분자였던 바 좌우 대립의 시기 남쪽군에 의해 죽음을 당하셨는데 낮에는 남쪽, 밤에는 북쪽 세상이던 그 어느 어지러운 세월의 한때 어디선가 쌀이 보내서 왔더란다. 그 조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이 인민의 피 한 사발이라 하여 그 꿈에 보기도 힘들 쌀을 의연히 돌려보내셨다 한다. 그렇게 쌀을 돌려보내놓고 배고파오는 어린 손자 울음을 달래느라고 선배 문인의 조부께서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시고
가부좌의 어연한 자세로 사서삼경을, 대학을, 중용을 아침부터 밤까지 날이 새고 밤이 지도록 독경하시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선배 문인께서는 지금도 밥을 허투루 대할 수가 없다 하였다. 나는 요즘도 이따금 우리 집이 논을 사는 꿈을 꾼다. 우리 고향 인근에서 제일 기름진 쌀푸쟁이 논, 그 알짜배기 논이 우리 논이 되는 꿈, 그 논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짓는 행복한 꿈, 우리 논이 된 살푸쟁이 논에서 노을은 나락이 파도처럼 넘실대는 꿈을 꾸고 난 아침이면 왜 그리도 가슴이 쓰라려 오는지 하여 나는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논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 평생을 그 논안 맞이기 마련하기 위해 천지사방 헤매다가 결국 그 논안 맞이기 내 것으로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버지의 자식인 내 한이 되고 원이 되었다. 그 논에 모를 내고 그름을 주고 나락을 베어 이었고 쌀을 만들어 내가 지은 쌀 내 자식 입에 들어가게 하는 것. 내 아버지 대에서 보지 못하고 그 좋은 꼴을 내 대에서라도 보고 싶은 내 열망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나는 지금도 내가 먹는 밥, 내 자식들이 먹는 밥이 영 아심찮은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살포쟁이 논에서 난 쌀로 지은 밥이 아닌 밥은 내게는 모두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먹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밥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 고향에 살포쟁이 논은 없어져 버렸다. 그 논 위에 농공단지가 들어서 버렸다. 논은 쌀은 더 이상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밥보다 돈이 더 귀중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아직도 밥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은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다. 나의 살포쟁이 쌀,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살찌우는 나의 살포쟁이 논에서 난 쌀로 지은 밥 한 그릇 먹고 싶어 내 아버지처럼 천지사방 헤맬 수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쌀도가지에 쌀이 없어 천지사방 헤맸지만은 나는 내 영혼의 쌀도가지에 쌀이 비어 헤매고 있는 것이다. 내 살포쟁이가 없어져 버려서. 아, 밥으로 가는 길은 명실상부하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안식이 되는 밥을 향해 가는 길은 지금도 내게는 너무 멀고 험한 길임에 틀림없다. 내게 밥 줄 사람 거기 누구 없어.